다음 소식입니다.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두 대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다른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항공기와 착륙하던 항공기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뻔한 건데요.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먼저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일 오전 8시 김포공항 이륙 활주로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었는데요. 옆 활주로에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지나다가 정지선을 70m 지나친 뒤 멈춰졌습니다. 이에 이륙하던 에어부산 여객기는 대한항공 여객기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 위를 지날 때 엔진을 가속해 비행기의 앞부분, 즉 기수를 올렸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에어부산이 기수를 올리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 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차원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고보다는 수위가 낮은 안전장애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지선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이 이륙하던 활주로까지 침범했는지의 여부인데요. 대한항공은 활주로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침범한 유도로의 정지선도 활주로를 보호하는 장치인 만큼 조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되면 관련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상황이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의 판단 문제인지 또 김포공항 관제실의 지시 문제인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